윤 총장을 입건했다 하는 네. 게 바로 이 관련이거든요. 예, 예. 이 관련이죠. 자, 그러면 네. 이 내용 전체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충격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 예. 그 일단은 한명숙 전 총리가 예. 가경욱 사장한테서 5만 달러를 받은 의자 사건 예. 이후로 검찰은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이후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고 예. 정치적 경쟁자를 해결해 주면 예. 뭐 근데 처절하게 무죄 판결을 받고 예. 검사들이 절치부심해서 예. 정치자금법 이제 한만호에게서 9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산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바로잡습니다. 예. 사실은 검사의 해유 협박에 넘어가서 예.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검사들.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이건 또 상식이니까 알아둬야 되는데 진술을 아무리 했다 그래도 예. 법정에 나와서 사실 나 그거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하면 예. 당연히 판사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무죄였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죠. 법원이 예. 양승태 대법원. 항소심 1심에서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기일을 4차례만 하고 유죄로 확 바뀌는데 그때가 보이죠. 정형식 판사. 정형식 판사. 아, 진짜. 이분도 양승태 패밀리. 그러니까 수주 받아가지고 자기 수주해준 대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그런 식의 그 판사.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우리 상고법원 만든다라면서 거래 대상 중에 거래 대상이었죠. 네,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예. 이제 한만호를 통해서 확실하게 역자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예.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법정 증인 김모와 희준 엄희준 검사가 예.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변호사들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한만호가 증언을 바로 잡으니까 예. 수감자 동료가 나와서 예. 자기가 한만호한테 사실은 다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 예. 전원이잖아 그거는. 그렇죠. 직접 증거도 안 되잖아. 네. 그런데 검사들이 이런 증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해서 역시나 재소자니까 별건도 있고 추가도 있고 뭐 이런 걸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 검사 변호인들이 물어봅니다. 네. 예. 다른 사건 수사기관에 다른 사건 있지 않느냐. 없다고 그러죠. 재판 증인으로만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제3자의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 없는가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 있느냐 형사 중인 지금 중인은 형사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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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법정에 있는 그 증언. 예,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예.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예. 왜 갑자기 한만호로부터 모든 걸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사람이 퉁 튀어나와서 예.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시사 직격에서 밝혀진 거예요. 예. 사실은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다. 예. 이게 김모라고 하는 인간이죠. 예. 예. 그 허언증 환자. 예. 예. 블랙박스 그 교통사고인데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 교통사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아가서 뒷공문의를 받은. 예. 그래서 너 음주운전했지. 예.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는.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사건 없다 수사받는 사건 없다 그랬지만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자, 2010년 9월 23일에 출소한 이후에 바로 2010년 11월에 이 김모란 인간이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해가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요. 한 달 만에 한 달여 만에 그냥 바로 사건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예. 경찰관이 예.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하도 이상한 놈이어서 예.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취재팀이 찾아가 봤더니 예. 자기가 불렀더니 자기 검사들 잘 안다. 어. 한명숙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우리 검사님이 법전을 뒤져가면서 이건 제가 안 된다고 자기한테 말해주더라. 그래서 경찰에서 2010년 12월에 첫 조사하고 2011년 1, 2월에 조사를 했는데 뭐 나는 한명숙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다. 여러 검사 및 검찰 수사관과 친하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검사님께서 우리 검사님께서 법전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죄가 안 된다고 가르쳐 주더라. 네가 수사해봤자 소용없다 이고 예. 거들먹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피의자가 예. 아니나 다를까. 예. 구속영장 재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혐의라고요?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자동차로 남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폭행을 가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상해 가한 거죠. 그러니까 에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차로 몰고 가다가 옆차로 깡! 깡! 들이받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했다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했다가는 실제로는 자동차로 폭행을 한 거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위험한 물건이잖아. 흉기잖아. 흉기를 사용해서 폭행한 걸로 쳐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이 되는 사안이에요. 예, 예. 구속은 기본이죠 거의. 예. 구속영장을 쳤더니 구속영장을 예. 신청했더니 검사가 꺾어요. 구속영장을 무혐의로 올리래요. 경찰한테 무혐의로 올리라고 지도를 했다? 예. 실제로 그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 때도 전화를 두 번이나 받고 실제로 무혐의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혐의가 됐다. 그래서 무혐의가 됐는데 이 경찰관이 이 사람을 잊을 수 없는 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예. 굳이 경찰서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검사들이랑 친하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자랑을 했다? 놀리고 간 거죠. 놀리고? 자랑 아니라 이제 놀린 거죠. 예. 네가 내 말 안 믿었지. 내 검사랑 친하다고 했잖아. 그 예. 무혐의 처분 받고 나서 예. 그 경찰관을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했던 경찰관을 굳이 찾아와서 놀리고 갔다는 걸. 용용 죽겠지. 잡아 너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경찰관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다른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할까요? 굉장히 시사 직격이 유의미한 걸 찾아냈잖아요. 예. 완전히 위증이잖아요. 완전 위증이죠. 그리고 검사도 알고 있었죠. 위증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왜 보도를 안 해? 그거야 우리 친검 기자들이 막 세상에 널리고 널려서 그런 거야. 아니 보도도 안 하고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추가로 얼마든지 더 취재를 갖다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취재는 더더욱 안 하고. 그러니까 검찰에 얻을 게 있고 검찰로부터 받아낼 게 있어서 협조하고 있다. 이런 거를 캐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질문을 던진 건데 저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위증이 100%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재심 못 갑니까? 이런 위증. 위증이고 이게 그냥 위증이랑 모의 위증이랑.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 위증은 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든 불리하게 하든 다 상관없는 건데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모의 위증이라고 해서 그 공소시효가 10년 돼서 그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있는 임모 검사가 이 사건을 모의 위증으로 그러니까 김모를 모의 위증으로 입건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사건을 평소에 왜 또 우리는 임모라 그러세요? 이문정 검사님이잖아. 그랬더니 이문정 검사님이 다 이거를 갖다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갖다 기록을 갖다가 거의 세 차례 가깝게 예. 들여다보고 모의 위증죄로 기소하겠다라고 결재해달라니까 윤석열 총장이 결재를 안 해주잖아요. 결재를 안 해주고 평소에 이건 제가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혀오던 허정수 3과장한테 던졌죠. 그렇죠. 그걸로 이제 공수처에서 예. 성렬아 너 나와봐야겠다. 예.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야, 이 시사기획 창에서도 2020년에 김모 인터뷰를 갔다 했는데 출소 이후에 일주일에 세 번꼴로 검찰을 들락거렸대요. 예. 검찰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근데 이 사람은 검찰을 자기 집 가득 막 가요. 그리고 이제 한만호가 나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압박감도 느끼고. 예. 자기가 검찰에 협조를 했다가 말을 바꾸면 검찰이 더 자기를 가혹하게 굴태고 이렇게 불안정할 거잖아요. 네. 한만호 달래고 뭐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 직원이 매번 마중을 나와. 예. 네. 그래서 뒷문으로 출입하고 왜냐면 자주 드나들면 기록에 남고 그걸 변호인이 한명숙의 변호인이 보면 또 이상하게 여기고 네. 준비를 한 거죠. 세상에 수감시설 친하게 지냈던 재수사들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검사실에서 만나고 검사실이 완전히 이야 진짜 이런 특혜를 갖다 다 받았다는 거죠. 지금 2월 21일 증인신문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갔다고 얘기하네 이제. 이걸 앞페이지. 앞페이지서부터? 네. 그래서 변호인이 계속 막 의심을 해요. 얘 왜 튀어나왔지? 검사들이 얘를 어떻게 파악했지? 그래서 너 검찰 스파이지. 검찰 하고 뭐 이렇게 한 통속 먹은 애지 이런 의심에서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검찰청에 간 적 없다. 뭐 간 적 없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딱 한 번 갔다. 예, 딱 한 번 갔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예 몇 번이나 갔다. 여러 번 갔다고.
예. 그러니까 수십 번 갔다 왔대. 수십 번 갔다 왔대. 수십 번. 그러니까 한 번의 증인신문에서도 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방심을 할 때는 네. 진짜 말이 튀어나오는 거고 네. 이렇게 경계를 하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렇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증인 이게 한 기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 번 불러낸 것도 아니고 한 기일에서 이게 말을 한 기일에 증인 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 네. 증언대에 선서까지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네. 수십 번 갔다 네. 왔다잖아요. 저는 한 번만 왔다 갔다잖아요. 네. 야 여기 보면은 출소 이후에 이전에 검찰청에 여러 차례 갔고 네 한만호 관련은 아니래요 또 한만호 관련은 없고 예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예. 방심한 상태에서는 뭐 있는 대로 말하고 예 이러니까 앞뒤 페이지로 가면서 말이 달라져요 얘는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증인신문 조서에 나와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데 예. 문서 수발 내역을 김모와 어민준이 막 했단 말이야?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무슨 얘기냐면은 예. 변호인들이 의심하잖아요. 아니, 검사들은 얘랑 한만호랑 친한 걸 어떻게 알았지? 한만호 예.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예. 그러니까 이전에 너 불러서 연습시켰지. 예. 사실은 시나리오 짜고 얘한테 증인 연습시킨 거지. 예. 이 얘기를 계속 물어본 거였고. 예. 근데 검사들은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예. 분명히 이전에 수십 번 갔다 왔다 예, 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만호가 증언을 바꿔서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한만호 구치소에 있으면은 서신 교환 내용도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 몇 월 며칠 누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몇 월 며칠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걸 보니까 이 김모하고 자주 서신 교환을 한 거 보니까 김모랑 친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모가 출소하고 난 후에 예. 한만호가 말을 바꿔서 예. 문서 수신 수발 내역이라는 걸 보니까 아 예. 얘랑 친하다. 야 지금 도대체 그런 거 막 조사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검사리? 조사할 수 있는데 앞에 말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출소 이전에도 여러 번 왔다 가서 뭐 한만호 달래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뒤에 가서는 수발을 갖다 뒤져봤더니 그래서 알았다. 완전 검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 연습을 시킨 게 탄로 날까 봐. 근데 얘가 툭 이렇게 말하니까 뒷수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습 바로 이제 검사님이 출동을 하신 거야. 아니 이건 개판인데 이렇게 개판인이었어요 재판이. 어? 나름의 스토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습시킨 거를 안 들켜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찾아놨느냐에 대해서 검사 나름의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수발 내역을 갖다 뒤져본 것 정도는 크게 그쵸, 뭐 그럴 수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고 예. 하나의 그 수사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뒤져갖고 김 씨하고 둘이 서신 교환을 많이 해서 친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렀다. 불러서 확인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문서 수발을 그 서신 교환을 갖다 많이 했나요? 한만호 씨하고 김모 씨가?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이전부터 검찰에 드나들면서 검사 한만호 케어하고 한만호 씨가 양심의 갈등을 느끼니까요. 예. 한만호 그러니까 근데 이 문서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검찰 때문에 나중에 오고 간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시켜서 김모한테 시킨 거야. 야, 저 한만호 저 마음 바꾸지 못하게 너가 좀 네가 감시 좀 하고 다독이고 어. 그런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드나들었고 예. 출소하고 나서도 그래서 편지 쓴 거죠. 그래서 편지 쓰면서 형, 면회도 갔어요. 예. 형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이렇게 가야지 형이 안전할 수 있어. 뭐 가족을 그, 생각해야지 이런 편지를 쓴 거야. 그 뻔하죠. 뭐 그 내용이. 그런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나중에 알고 접촉을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앞뒤를 완전히 바꿔서. 이야 이거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예,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마야 예. 콘서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야 콘서트 얘기. 예. 그 서울중앙지검에 가면 구치감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라든지 피의자 조사차 불려온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예요. 예.
2010년 4월 초에 네. 딱 자기를 봤는데 김모가 네. 아이고 한 사장님 네. 근데 한 사장이 한만호 사장이 아 내가 사실은 이런 일로 불려왔어 그래서 주절주절 다 얘기했다고 주절주절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둘은 아는 사이여야 그렇죠 네. 아주 친한 사이여야 네. 되죠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내가 뭐 때문에 불려왔고 나 어떻게 그런 뭐. 얘기 안 하죠 네. 누가 합니까 그걸 그래서 쪽팔려서라도 못하지 그래서 엄검사가 엄인준 검사가 딱 얘기해요 한만호 사장하고 친하다고 하는데 에피소드를 말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2007년 대선 때 자기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 콘서트를 열었는데 예. 마약 콘서트에 예. 한만호 사장이 아 우리 정동영 후보 좀 세워줘 무대에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주선을 해줬다. 마약 콘서트가 아니고요. 마약 가수 마약 예. 마약 콘서트입니다. 이 제임스 펀드님 또 예. 오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그 검사가 일산 킨텍스 공연 일정 마약 콘서트 라이브 이즈 더 라이브 이것까지 탁 해서 냅니다.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친한 사이예요. 이러면서 예. 냈다고. 예. 예. 이 콘서트 불렀다는 콘서트가 이 콘서트입니다. 뭐 이 콘서트를 주관한 이 회사는 이 증인 김모하고 무슨 무슨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딱 내요. 시사 직격. 다 조사를 했죠. 취재팀이 마야의 매니지먼트사. 그리고 그 콘서트 기획한 주체 기획사 다 뒤져봤는데 예.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이 없었다. 아예 정동영 후보가 와서 소개를 하고 이런 것도 없었다. 그런 자리 없었다는 거야. 예. 만약에 정동영 후보가 가가지고 정동영 후보의 그 대선 준비팀이 있잖아요. 예. 거기 사람들. 아 예. 이게 아무도 기억 못하는. 예. 예. 아니 생각해봐요. 마약 콘서트라고 하면은 당대에는 정말 인기 있는 그런 가수였고 핫한 가수였기 때문에 그 콘서트에 정동영 후보가 썼다 그러면 그게 기사가 안 될 리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 논쟁이 가져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만 놔뒀겠어? 기레기들이? 어? 조중동에 가만 놔뒀겠어? 정동영을? 그때 이명박 대통령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기사도 없고. 당사자들도 전혀 이해 기억을 못하고. 우리가 티켓 사서 몇만 원 사서 몇만 원 사서 들어가는 콘서트인데 마야 보러 간 거지 정동영 예.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리 나죠. 그럼 거기서 특히 어 정치적인 거에 반감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동영 나온다는 뭐하는 짓이야? 뭐 이러면서 어 예. 난리가 났겠죠. 예. 솔직히 황교안도 그 축구 경기장인가요? 야구 경기장인가요? 예. 거기 들어갔을 경기장. 때 예. 경남 FC. 경남 FC 그 축구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일부 팬들이 뭐하는 짓이야 저거? 내쫓아 막 이랬다면서. 예. 축구 보러 온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눈이 많고 예. 검증 가능한 사실을 거짓말하는 증인. 그걸 또 뒷받침하는 검사. 이 검사를 봐주려고 하는 윤 총장. 예. 아니 저는 이게 근데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내가 놀랐던 게 자, 아니 지금 증거 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한은상 씨는 제가 그 이름을 그대로 살려둔 게 예. 이분이 자기가 고발을 했잖아요. 진정을 하고, 진정하고. 예. 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없는 사실을 얘기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사관이 화면에 띄워주고 프롬프트를 띄워주고 적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적게. 우리가 왜 뭐 외울 때 적어가면서 예. 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기억하는 게 손목 수술을 해서. 깁스를 반깁스를 하고 있어서 너무 예. 아팠는데 예. 그걸 눈물을 흘려가며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상 진술 녹화라는 걸 하는데 예. 한 수십 번 찍었대요. 컥컥컥 부자연스럽잖아요. 얘라 이 얘 진짜 씨 야 니들이 PD냐? 야 니들이 감독이야? 야우 정말. 그래서 이 한은상 씨는 자기 찍은 걸 기억해요. 근데 검사는 녹화하지 않았다. 근데 이 자료 어디 간 거야? 검사에게 협조했던 김모는 영상 녹화하였다. 이건 남아 있어요. X 야 이런 개 X들 진짜 와 진짜 니들 너무하지 않니? 반깁스를 한 사람한테 예. 프롬프트를 띄워놓고 그대로 받았으면서 외워라. 예. 영상 녹화해가면서 편집하고. 예.
편집이라기보다는 연습을 이제 법정에 나가서도 떨리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되니까 수십 번 이제 실제인 것처럼.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되면 동영상이든 녹음이든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 근데 그거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는 상은 거기 안 쓴다고 하니까 막판에.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하는 상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검사가 길에서 녹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완전 조작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모가 이 검찰에 협조한 예. 그 김모의 진술 조서 20쪽 이거는 뭐냐면은 3인 성호 작전 이러면서 예. 뉴스타파가 탁 터뜨리니까 예. 해명서를 낸 건데 예. 검찰이. 문제는 기록에는 김모 진술 조서가 없어요. 그건 또 뭐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연습용으로 그러니까 진짜 증인 연습을 시키니까. 와, 이거 이 여기에 보면은 김모도 영상 녹화들 했고 이런 게 있다는데 여기에는 진술 조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술 조서를 내놔라는 거 없어. 해명문에는 이렇게 썼는데 네. 법원에 제출되지가 않았어요. 네. 뭐 하자는 거지? 나 미치겠다, 왜냐면 진짜. 연습용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실제로 법원에 냈는지 자기네들 갖고 있는지 막 구분이 그러니까 수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검사의 기억에 의존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막 이런 삐꾸가 나는 거야. 막 삐꾸가.